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둘이 철통같이 굳게 뭉쳐 올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창건 65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김일성 광장과 그와 이따운 대통로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기를 옹위한 열병 종대를 비롯해서 조선인민군 각 군종 병종 지휘관 열병 종대들과 각급 군사 대학 및 군사학교 열병 종대들, 노농 저기대와 붉은 청년 근위대 열병 종대들이 정렬해 있으며 각계각층 군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광장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항일혁명조사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일꾼들, 조국해방 전쟁 노병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또한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한 총련을 비롯한 여러 해외 동포 대표단 방문단들과 우리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 한민전 표양대표부 대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뜻깊은 열병식이 진행되게 될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으며 희세의 위인이시며 천하 제일 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의 세련된 영도 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아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열병식이 진행될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따라 주체의 건군사에 승리와 영광의 금자탑을 높이 쌓아온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끝없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공화국기와 최고사령관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유서 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어 10대 어리신 나이에 조국 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만경대 사림문을 나서신 그날로부터 인류 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불멸의 초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 강점을 타승하셨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전인미답의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자조,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한 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해방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5해 전인 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장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승리적으로 벌려나갈 수 있게 됐으며 수령님의 군건설 위업을 빛나게 계속 완성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 무력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조국과 혁명, 우리 인민과 혁명 무력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터쳐 올리는 폭풍 같은 환호, 열어 같은 흠모의 정으로 열병식 광장은 세차게 끌어본집니다. 수령의 위협에 충직한 계승자이시며 문물을 겸비한 탁월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신 최고 사령관 김정일 동지. 장군님 계시어 우리 혁명의 위대한 지도 사상과 백전백승의 전략 전술이 있고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자랑스러운 혈통이 있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파라산처럼 분출하는 격정의 파도, 감격의 파도, 김일성 광장에 굽이쳐 흐릅니다.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과 인민경비대 장병 동지들, 항일의 로투사들과 조국왕은 전쟁의 로병들, 노농적위대 대원들과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 평양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일과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맞이하여 온 나라에 드높은 혁명적 기상이 차넘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군위부대들과 각급 군사학교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군위대의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대한 수령군의 탄생 8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65돌을 경축하여 성대한 열병식을 하는 것은 우리 혁명 무력을 창건하시고 필승 불패의 무장적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 가시로 됩니다. 뜻깊은 4월의 열병식장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이름으로 조국의 번영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항일의 로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로병들, 용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노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 대원들, 그리고 우리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3년상이 되는 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지금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빛나는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되새겨보며 수령님에 대한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업적은 인민이 자유와 행복을 보유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군대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데 기초하여 모든 사업에 앞서 우리 인민이 진정한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 무력을 당의 군대, 일당백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하여 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세련된 영도 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결사 옹회하는 총보탄이 되어오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그 어떤 강적도 담매에 때려 부술 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 발전되어 그 이용을 넓히 넓히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 연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작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최전선 초소들을 비롯한 육해공군 부대들을 현지 시찰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 위협 완성의 주력군으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었으며 겹사에는 난국을 승리적으로 타개하시며 혁명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최고산행관 동지께서 진두에 서 계시기에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수령님의 성스러운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이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로만 나아가며 모든 사업을 김일성 동지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둘이의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우리 당의 붉은기 사상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고난의 행운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게 한 최후 돌격전에서 빛나는 이윤을 세우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 번영하는 사회주의 나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대한 수령 이대한 당의 영도 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우리 민군대는 앞으로도 당과 혁명 위협에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의 핵심 부대 자주적 군위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군 장병들은 그 어떤 사나운 역풍이 몰아쳐오고 설사 지구가 깨진다고 하여도 수령 결사 옹의 정신, 총포탄 정신, 자포 정신을 안고 혁명의 제1선에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입니다.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체 무리를 건드려내는 그 어떤 침략 행위도 용서하지 않는 우리 민군대는 만약 적들이 이 땅에서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 침략군부터 타격 소멸하고 남조선 계대들과 그 추종자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총대로 당과 사회주의 위협을 견결히 보위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당의 영도가 있고 당 중앙의 두류에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들어올 것이 없으며 이대한 김일성 동지에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모두 다 이대한 수령님의 한생에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죽여들고 경외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세련된 정도 따라 조국의 통일과 주체 혁명 여부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직자이며 행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3차 수송지 열병 부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장관 65돌 경축 열병식 준비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열병 지휘관 대장 김격식. 안녕하십니까? 이량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장군 65돌 축하합니다! 김일성 동지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장군 65돌 축하합니다! 조선인민군 장군 65등을 축하합니다! 동지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장군 65돌 축하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 열병부대들은 이량 수령 김혜선 동지 탄생 85돌, 조선인민군 창건 65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차수 김정춘. 용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필성 불패의 혁명적 무장력의 확고한 담보 밑에 사회주의 여부를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우리민의 한없는 긍지 광장에 넘쳐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조상기를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로 옹위한 열병정대 행진이 시작됩니다. 만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기어이 완성해 나갈 불타는 신념과 의지가 열병 광장의 소멍이 차넘칩니다. 참으로 오보이 수령님에 의한 영족 조선인민군의 장건은 주체 혁명 위업을 무력으로 받들어 나가는 참다운 혁명적 무장력의 탄생이었으며 우리민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조난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그 사욱.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사회주의 이강산에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는 장엄한 열병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군 간부와 방침을 높이 받들고 김종일 형의 믿음직한 군사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원정장으로 주체적인 군사 간부 양성의 중심 기지, 군사 과학의 최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그 뒤로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훈으로 빛나는 군기를 대우 앞에 휘날리며 행진해 나아가는 김일성 정치대학 열병종대의 모습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럽습니까? 혁명위협 수행을 무력으로 담보해온 영적 조선인민군의 사랑찬 모습이 환희와 적정에 파도되어 끝없이 설레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준비에 높이 모시고 일제 백만 대군과 맞서 싸우는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 속에서 수령 결사옹의 순간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오중업 7륜대 열병 종대가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들어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 어려있는 저 혁명의 붉은기를 백두밀림에서 높이 추쳐들고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 오중업 7년대. 그 뒤를 이어 보안 간부 훈련소 열병 종대와 조국 해방 전쟁시기 지휘관 열병 종대, 월미도 해안 포병 종대와 독후 2전선 부대의 열병 종대가 행진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미더운 대옵니까? 창건된 첫날부터 장관 나날 원수와의 판가리 결전장마다에서
수령의 전사, 조국의 수호자, 혁명의 핵심 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열병 정대. 그들의 믿음 모습에서 우리는 군건설 역수행에 싸울리신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 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제를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온 우리 혁명 무력의 사랑찬 역사는 오버이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로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녕 영적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군사의 영재이시고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 재생의 은인이십니다. 애를 이어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조국의 하늘 땅 바다 조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육해공군 지휘관 열병종대가 지축을 올리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애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 책동과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이 나를 따라 노골화될수록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손해부를 결사옹위에 나갈 결의를 백배 천배로 다지는 혁명군대. 사상의 대국, 군사의 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군력.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역사적 공적이며 우리 인민이 받아하는 최대의 영광이며 행운입니다. 작게나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열병식 광장에서 우러러 뵙게 된 크나큰 영광이 꽃바다 꽃물결로 고비치는 가운데 수령의 위협을 무장으로 맞들어온 정찰병 지휘관 종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각 병종 지휘관들의 열병 종대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 일당백의 모적의 대호 조선인민군. 그 얼마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천백배의 힘을 주며 승리의 신심으로 심장을 끓게 하는 장엄한 화폭입니까? 경애하는 김종일 동지를 위해서라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는 육탄정신, 장군님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결사관철의 정신, 국민군대가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아가는 수령결사옹의 정신이 열병대호에 도도히 고비쳐 흐릅니다. 정녕 천하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영장 최고사령관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의 인민군대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혁명전통을 이어 총대로 수령의 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받들어온 일당백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서 계신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를 안고 땅크병 지휘관 종대와 통신병 지휘관 종대, 여성 지휘관 종대들이 행진해오고 있습니다. 적들의 불의의 무력 침공을 무한궤도로 짓뭉개버리며 문전 남진의 길로 달려나가 서울 상공에 남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렸던 영전사들의 슬기와 영맹이 광장에 넘쳐 흐릅니다.
신상으로 이어져 최고 사령부의 뜨거운 숨결을 전해준 영웅전사들의 모비의 희생정신이 오늘의 열병식 광장에 그대로 후비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 다한 하늘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의하는 장군님을 정성으로 포위하고 받들어갈 총여의 맹세로 여성 지휘관들의 심장 뜨겁게 고동칩니다. 지휘관 종대와 자동차병 지휘관 종대를 비롯한 여러 병종 열병 종대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의 푸른 하늘에 그 어떤 눈수도 얼씬하지 못하게 위력한 대공방위 체계를 세워주시고 전화의 불빛 속을 헤치고 전시 소송을 보장하던 그 용맹 그 토지를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경의하는 장군님 받들어 만대에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 열병대호에 굽이칩니다. 될수록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고 볼수록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는 일당 백인민군 장병들의 지축을 울리는 도도한 발걸음. 정녕 이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군건설령도 업적에 대한 탐없는 칭송의 잔가이며 그 어떤 눈수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한 이 시각 우리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 결사 옹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키워오신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와 같은 흠모와 탐없는 감사의 정을 만세의 환호성으로 덧치고 또 덧치는 것입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용주의와 혁명적 군인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경비대 지휘관 열병종대.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애병정신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소방지휘관 종대와 군의지휘관 열병 종대들이 발걸음도 드높이 그 뒤를 따라서고 있습니다. 운명도 미래도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과 함께 무적의 열병대호는 수령결사옹의 정신을 힘있게 떨칩니다. 잡아주신 수상보안 간부학교의 도전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옹의하는 바다의 근위대 결사대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김종숙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군사대학 학교의 열병 종대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수령결사옹의 상징으로 자랑높은 김종숙 대학. 조국의 푸른 하늘을 물샐 틈 없이 지켜갈 수많은 비행사들과 공군 지휘관들을 키워내고 있는 군사대학 열병종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마다인 그 이름 영생하는 기령도 용의 자폭정신을 따라 배워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옹호 보이하는 충성의 항로 위에 빛나는 위훈을 새기며
하늘의 결사대로 서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높은 결의가 넘쳐납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수많은 군의일꾼들을 키워 전쟁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김용직 군의대학 열병정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일 동지를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낸 강건중화군관학교 열병정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학교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전군의 본보기 학교로 내세워주신 3대 혁명 굵은기 강건중화군관학교. 군관학교를 비롯한 군관학교의 열병 동대들이 연이어 행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문의 해안포를 가지고 청여대의 비행기와 302호 척의 함선으로 장비된 적의 5만 대군과 당당히 맞서 싸운 몰미도 방위자들의 그 모습인가. 포연설인 군기를 휘날리며 전진하는 무적의 대어. 영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혁명 대오의 기상.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군대의 일당백의 위용이 지축을 울리며 하늘 땅을 뒤흔듭니다. 정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남진의 길에서 영적인 땅크돈의 새 역사를 창도한 공땅크병들의 그 모습인가. 유경수 군관학교의 늠름한 열병대요. 용결성의 위훈이 깃든 군기를 앞세우고 나가는 이들의 뒤를 이어 김형권 군관학교와 오백령 군관학교의 열병 동대들이 행진해 오고 있습니다. 심심이 넘쳐나는 이들의 모습, 강산을 증감하는 무적의 발걸음 소리, 원수들의 머리 위에 우리처럼 터지는 폭탄이 되어 구름 넘어 저 멀리 하늘가로 울려갑니다.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분멸의 유인을 아로새긴 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군의 제1 보병사단을 비롯한 군의 부대들의 열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마저 풀에 타 가루되어 흩날리던 고지의 격전장에서 불도가니 마냥 끌어번지던 낙동강 도화전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위운을 세운 군의 제1 보병사단의 군의병들. 또다시 덤벼든다면 전하의 그날처럼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싸워이길 열정이 기상한 곳 나아가는 이들의 뒤를 이어 원수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전열하던 근위 강군 제2 보병사단 열병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가던 그날의 행군길이 열병식 광장에 그대로 이어졌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1950년 6월 26일 광성연설을 높이 받들고 서울 해방전투와 대전 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50여만의 적들을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둔 군의 서울 제3보병사단과 전화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모아주시고 동원사단으로 불러주신 군의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열병성대가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원수들이 감히 이 땅에 덤벼든다면 또다시 공격이 두 타격 방향에서 승리만을 떨쳐갈 만만한 토지가 넘쳐납니다.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나의 고지운동의 첫 동화를 든 한계열 영웅을 비롯한 20여 명의 공화국 영웅을 낳은 군의 제6보병사단. 얼마나 금진없고 미운 많은 우리의 군의병 배웁니까? 앞장에서 옹호 보유해온 오등업 7년대의 송환 정신 세계를 따라 배워 영원히 수령 졸사옹의 친위 후대로 그 이름 떨쳐갈 각오와 맹세가 차고 넘칩니다. 세계 해전사에 없는 빛나는 이윤을 새겨온 군의 해병들의 늠름한 열병 정대가 감당에 들어섭니다. 장군님께서 조국의 바다를 통째로 맡겨주신 그 자랑 그 영예 심장 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이들이기에 한 몸이 그대로 어뢰가 되어 조개의 중순양한 빨치모류를 바다 깊이 소장한 그 정신으로 이제 무장간섭선 투해불로호를 납포한 그 투지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울 열정의 기상이 전진하는 대호 속에 비타게 날아칩니다. 도 동망도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동일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고 몸 가까이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인민군 부대들의 열병 정대가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자기들의 초소에 모셨던 영광의 그날 최전연 초소의 산발마다에 울려 퍼진 만세의 환호성, 수령졸사옹의 도도한 기상이 뜻깊은 열병식 광장에 감격과 기쁨의 환희로 미아리쳐갑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몸소 진두해서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들과 총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조국의 최전연, 최전방 초소를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어 전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민 모두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오보이 상군님. 정녕 정의하는 상군님은 신념에 맞는 보검으로 적들의 머리 위에 철철을 내리시며 어제도 이기시고 오늘도 이기시는 승리의 기체이시며 우리 운명의 수호자 민족의 구세주이십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튼튼히 보유해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사회안전부 정치대학 열병종대가 나아갑니다. 이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세상이 열백권 변하고 하늘 땅이 무너진데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그 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우리 당을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하는 당의 제1선 보위자, 정치보위자로 억세게 살며 싸워갈 충성의 맹세가 끓어오르는 용암마냥 뜨겁게 넘쳐 흐릅니다. 혁명이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열병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명의 소래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성전에 한몸 바쳐 싸운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우리 혁명의 계승자 역군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는 새세대 혁명가들의 믿어온 대오. 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김정일 근위대, 김정일 제1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갈 맹세로 더더욱 불타오릅니다. 애국주의 침략자들이 사랑하는 조국당의 불안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건드린다면 마치완 낫과 보솔기였던 그 손에 열적의 총창을 빗겨들고 원수군을 맞받아 번개처럼 달려나아갈 우리의 믿음직한 인간 부대들의 열병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에 손에 억세게 들어잡은 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 한 번 빗겨들면 온 나라가 총창의 숯불로 덮치고 한 번 구령치면 온 강산이 화산의 불길처럼 터져오르거니 우리의 총창 후에 평화가 있다는 혁명의 천리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치며 발걸음 높이 주석단 앞을 지나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모아주시고 경의하는 김종일 동지께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영도하시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혁명적 민간 무력인 노농적이대,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노농적이대 열병종대들이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지고 행진해 나아갑니다. 피흘른 가슴마다 총창을 안고서 이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간다. 영광 영광의 길에 항일토사 물려준 그 총, 오늘은 수백만 어깨에 빛난다. 부산의 위대한 3대장군의 숭고한 뜨더린 혁명의 총, 이 총 억세게 틀어지고 떠나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의 신의 원천이 있다는 불변의 신념 새겨안고 모두와 같이 물결쳐 나아가는 노농적의 대원들의 자랑 넘친 열병대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항일대전의 첫 전투물인 소왕청 유격근거지를 피로써 지켜싸운 그날의 적의 대원들처럼 생산과 군사를 힘있게 들어주고 장군님 받들어 충성 다할 노농적의 대원들의 억센 기상 하늘 땅에 차 넘칩니다. 수령님께서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정교적인 혁명무력과 함께 여튼 비상비적 혁명무력을 장건하시고 불패의 대우로 강화 발전시키신 것은 실로 우리 당의 건군사를 빛나게 장식하는 또 하나의 불멸의 공적입니다. 우리의 노농적의 대원들은 일터에 나서면 이름난 혁신자, 정매고 나서면 모두가 화산천리를 단숨에 달리는 병사들이며 그 어떤 문도 단매에 쓸어높이는 천하무적의 일당백 전투원들입니다. 명장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온 우리의 노동적인 의원들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군수들이 만약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민과 인민군 전명들은 놈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배겨있건 반드시 상멸적 타격을 안길 것이며 영영 헤어날 수 없게 매장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군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며 비로소 쟁취한 혁명의 전투물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혁명적 민간 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와 경호 애정이 대오와 대오 후에 뜨겁게 고비칩니다. 기관총 발사관을 억세게 틀어진 열병종대들에 이어 여성 노농소기대원들의 열병종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천만 대적도 한손에 거머쥐시고 주락펴락하시는 위대한 영당의 무비담력과 이상한 직약, 빛나는 예지와 슬기, 군무충렬을 겸비하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동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그 어떤 무엇도 일격에 소탕해버릴 혁명적 민간 무력의 불패기상 남김없이 떨쳐가는 노농서기대의 열병대요. 그의 큰 가슴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옹위한 항일의 여전사들처럼 한 목숨 바쳐 혁명 전우들을 구원한 용간원들처럼 이 당의 참된 딸로 충성과 효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고동칩니다. 우리의 노농소기대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지시라면 불길 만리 경랑 만리로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것이며 사랑하는 고향과 정돈 초소를 목숨 바쳐 지키는 성스러운 길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워갈 것입니다. 당의 믿음직한 청년 군이 부대인 붉은 청년 군대 열병 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민 흥장호와 전민덕 방위 체계의 믿음직한 부대인 붉은 청년 군대,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칭호입니까? 혁명의 1세 2세들의 뒤를 이어 혁명의 3세 4세들이 이렇듯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으니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건군절 65달을 맞이한 민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기쁨 어찌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틀어지고 발걸음소리 높이 울리며 씩씩하게 행진해 나가는 새세대 청년전위들의 대부대 붉은 청년근위대. 동네 창가에서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한없이 은혜로운 품 경의하는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오늘의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없다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해 뒤에 아들이 심장 속 깊은 곳에 새겨하는 철의 신념과 불타는 맹세는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에 갈 총폭탄.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영광 넘친 그 길에서 불 뿜는 총이 되고 장렬하는 폭탄이 될 육탄 정신, 장군님의 전사답게 한 목숨 서슴없이 내댈 수 있는 혁명적 자폭 정신을 지닌 새세대 혁명가들이 살아나고 있기에 우리의 서국은 온 세상이 우러르는 사회주의 보루로 영원히 높이 솟아 빛날 것입니다. 장병들은 강철보다 더 굳세고 불보다 뜨거우며 금고같이 변함이 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혁명이 요구하고 당이 부른다면 불 뿜는 적의 화구를 피끓는 심장으로 막아나선 영전사들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만세를 손에 높이 외치며 불사신처럼 싸워 이길 것이며 천만군 죽더라도 경의하는 장군님의 전사된 영예와 존엄을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해갈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지금 당장 항공로는 군빛 날개 번쩍이며 비행기들이 날고 있습니다. 받들어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 그 어떤 침략자들의 도발책동도 처물리치고 백두밀림에서 계속된 주체의 혁명력을 무장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오신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감사와 경호의 성으로 뜨겁게 끌어번집니다. 수령님이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강구하고도 시련에 탄 혁명의 길을 충성으로 이어온 우리 민과 인민군대는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하늘 땅이 열댓번 변해도 장군님께 다진 맹세에 변치 않고 경의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것이며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체 혁명 무력의 장군자이시며 영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계시며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만세. 조선인민군 장군 65돌을 맞는 우리 당의 혁명성 우장력에 영광이 있어라.